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강변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아 벌이는 투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04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파업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들 민노총 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이번 환자들은 강제로 퇴원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암수술이 취소, 지연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도대체 이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겁니까? 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더 큰 의료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합리적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겁니다.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를 외면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무책임한 파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본 원정 시위를 다녀온 박범계, 안민석, 윤미향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일본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강경하게 반일을 외쳐온 점을 고려하면 이중적 행태입니다. 둘째, 당일 첫 일정으로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지만 일본 총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국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일본에 없었습니다. 셋째, 이들이 내건 플래카드에 적힌 구호는 한글 표기가 더 많고 더 컸습니다. 굳이 일본까지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중의원과 참의원 713명 중 의석이 3석에 불과한 군소정당을 만난 데 그쳤습니다. 무시당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나라 먹거리를 먹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과학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과학자의 현장 상시체류 및 수시 방문은 객관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제사회 내 일본 정부의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일본 정부가 더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촉구합니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한일관계는 형성돼야 합니다. 민주당과 민노총은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를 힘들게 하면서 감히 이순신 장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노총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 시위대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민노총이 부르짖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 우리 안보를 팔아먹는 주장을 듣는다면 이순신 장군이 혼쭐을 내실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한 괴담과 선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입니다. 과학을 부정하고 우리 바다를 지키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괴담 중독 정당 민주당이 염치가 있다면 이순신 장군 백드롭을 내려야 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 모두의 위인을 정쟁에 이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 좀 그만합시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민주당과 민노총이 일심동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 민노총 일심동체 국정조사, 대장동 국정조사, 백현동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국정조사,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까지 365일 내내 이재명 대표 관련 국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양평 국민들은 뒷전인 민주당, 민생을 외면하는 민주당, 국민 여러분께서 혼쭐을 내주십시오.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 숫자를 20명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은 추측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돈봉투 의원 20명 보도가 오보라면 애당초 문제를 삼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영장에 숫자를 왜 썼겠습니까? 소설 쓰려고 의원 20명이라고 특정한 것이겠습니까? 그 숫자가 사실이겠습니까? 소설이겠습니까? 검찰이 국회의원 20명을 상대로 간큰 추측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20명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더욱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인 거대 야당을 상대로 검찰이 추측을 하는 무모한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을 상상하는 자체가 추측성 소설에 가까울 것입니다. 프레임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써봤자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봉투, 코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덮으려고 국면 전환용으로 후쿠시마 계단몰이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입니까? 방탄용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당하고 죽임당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참담합니다. 그림자의와 관련해서 경찰의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지난주 7일 기준으로 총 1069건이라고 합니다. 그중 3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보호 범위 밖에 방치된 아이가 무려 1000명이 넘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그 어떤 권리도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아들이 살해되고 유기되는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안 처리 후 계속 논의하며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같이 시행되어야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에 양평에 괴담 원정대가 종횡무진 누비면서 갈등과 혼란만 키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괴담 원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 살릴 때입니다. 보호출산제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이 있어야 하는 곳은 일본이 아니라 괴담으로 타격 입은 우리 지역 현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일본에서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없는 총리 관저에서 한국어로 된 현수막을 들기도 하고 IAEA를 두고 2015년 일본인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를 권고한 단체라며 애써 엄한 국제기구를 친일 단체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IAEA가 친일기구라면 우리는 그동안 친일기구에게 북핵 사찰을 기대한 것입니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영변 핵시설에서 처리 과정 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오염수나 방사능 유출 물질에는 왜 침묵합니까? 일본 항공사를 타고 반일하러 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나라 망신 좀 그만 시키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괴담이 위협하는 것은 어민과 상인들의 삶입니다. 어제는 전국 곳곳에 폭우도 내렸습니다. 부끄러운 괴담 수출을 멈추고 정부, 여당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